안녕하세요. 저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최악의 악에서 박준모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남연합의 보스 정기철 역의 유아준입니다. 준모의 아내이자 서울청 보안과 에이스로 마약 수사를 참여하게 되는 유희정 역의 임샘입니다. 최악의 악을 연출한 한동욱입니다. 아, 예. 진짜 시사식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약간 영화관처럼 이렇게 맞아요. 해놔가지고 맞아요. 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 집이에요. 네네, 다 집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약간 너무 경직된 분위기에서 우리가 시사를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드디어 공개될 최악의 같이 감상할 건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최악의 악 예고편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전기철이냐? 첫 만남이죠, 사실 전기철. 그렇죠. 준모가 이제 잠입 수사를 이제 받아들이고 처음 이제 전기철한테 다가가려고 약간의 어떤 쇼 아닌 쇼를 하면서 이제 저를 뭐 만나러 왔다 뭐 그런 사람들 많았었으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갔다가 놀라죠. 그래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나름대로 작전을 펼쳤는데 그게 약간 다른 길로 들어섰을 때 준모가 다시 거기서 기지를 발휘해서 마음에 들게 하려는 시골에서 되게 뭐좀 묵묵하게 이제 형사 일을 해 나가는 친구인데요. 너 서울 가서 새로운 일 해볼래? 그랬던 친구가 잠입 수사를 시작하면서 본인의 몸을 던져서 과감하게 무언가 접근을 하고 수사를 해 나가는 이런 성격을 저는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밑으로 들어와. 잘생겨서? 강남연합에 얼굴이 없어. 이 친구 잘생겼다. 눈물이 없어. 맞아. 이놈이다. 이러고 내 밑으로 들어와. 얘가 그냥 단순히 그냥 돈 때문에 찾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와중에서도 저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조금의 요만큼의 신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일단 밑에서 일해 봐라. 지철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갈 때 뭔가 이 관계성이 또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 증거를 찾기보다는 준모가 이제 기철이의 마음을 알아채는 게제 그걸 크게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 갔어? 집이 완도예요. 고향이 완도인데 부모님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어떤 관계죠? 부부요. 부부예요. 부부인데 저기 동 그렇죠. 그치 동기였지. 잠입 수사를 또 제가 하게 되고 나중에 또 이정희가 그걸 알게 돼요. 전기철 만나라면 만나고 심리전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미친 수사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정희가 그 사랑하는 남편을 도와주겠다고 이제 또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의정이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기철이한테 약간 수사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약간 조금씩 틀어져 가고 뭔가 준모의 스트레스가 갑자기 혹 오셨나요? 바뀌어가는 어떤 이런 만식이요. 동네 형인데요. 거대 조직의 오른팔. 근데 어디까지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몸에? 사실 의정이가 저런 거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플러팅 금지요. 네가 경찰이라는 거 잊지 마. 남편이 변한 모습을 처음으로 길게 마주한 거니까 그 장면이 약간 되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슬프고 진짜 저 장난 오묘했어요. 아니야. 정말 격정적이고 약간 의정이 입장에선 사실 남편이 저렇게까지 변해버렸고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내 모습을 의정이가 보게 됐고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모르겠어. 진짜 그게 저는 극명하게 보이는 씬이었던 것 우리 드라마 이 작품에서 제일 좀 이야기를 명확하게 그어주는 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 맞아요? 네, 그렇죠. 선이었던 자가 악인으로 보이고 우리가 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혹시 선이지 않을까라는 약간 뭔가 구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배우분들이 잘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제일 좋아하는. 미쳐라. 만약에 너 이용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또한 완전히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서 그쪽에 연관돼서 한번더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쏴! 어떤 상황이었죠? 쏴? 그게 아니 자기도 회식할 때돈 지갑을 안 갖고 와서 아 쏘라고 쏘라고 쏘라고
고기 니가 쏴. 아, 니가 쏴. 우리 회식 오늘 니가 쏴. 아, 현장이 맨날 이랬어요. 진짜. 니가를 뺐네요. 니가 쏴. 니가 쏴. 나 갑자기 촬영장 생각나. 아, 오늘 니가 쏴. 오늘 니가 쏴. 아니 근데 진짜 예고편이 약간 본편이 너무 기대가 될 만큼 예고편이 네.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고편이 너무 재밌게 나오면 또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너무 너무 만족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진짜 많은 장면들을 함께하는 거를 이제 밖에서 현장에서 이제 지켜봤었는데 와 그게 이제 나오는구나. 그 설레임? 여기 모여있는 세 분뿐만 아니라 출연한 모든 배우분들이 열연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죠. 예고편보다 본편이 훨씬 더 재밌어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만나요.